다른 건 다 그리는데 손은 못 그리는 이유. 오늘의 디자인 이야기는 AI 그림입니다. AI가 그린 그림과 사람이 그린 그림을 구별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무너진 옷의 패턴, 어설픈 마무리 등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바로 손입니다. 실제로 각종 이미지 생성 AI에게 손 이미지를 요청해봤는데요. 나온 건 이런 결과물. 추상화, 정물화,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표현하는 AI인데 유난히 손만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사람과 AI의 학습 과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그릴 땐 뼈와 근육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기에 앞서서 생각을 해야겠죠? 관절이 어떻게 구부러지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엄지손가락이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여기 관절 하나 있고 손가락들은 거의 안 보일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형태를 잡은 뒤 세부 묘사에 들어가죠. 저는 이건 남성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반면 AI는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손이라고 불리는 사진들만 학습합니다. 손에 손가락, 손톱, 손바닥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건 봐서 알지만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만약 손가락이 이렇게 겹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뒤에 손가락이 더 있겠구나. 하지만 AI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구나. 실제로 플로리다 대학의 AI 및 예술 교수인 아멜리아 윙거 베이스킨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손가락이 이렇게 접혀 있다면 아, 엄지손가락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라 인식한다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오류투성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확실히 제가 그린 그림과 비교하면 아직 인간이 낫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데 얼굴은 왜 잘 그리냐고요? 모양과 움직임이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두 개, 코는 정중앙, 입은 아래. 움직임의 범위도 크지 않죠. 눈썹이 내려가거나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울거나 웃거나 화내거나 정형화돼 있어요. 반면에 손은 움직임을 셀 수도 없죠. 만약 AI에게 물병을 쥐고 있는 복잡한 손사진을 요청하신다면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잘 못 그리는 또 다른 이유, 이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AI는 기본적으로 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프로그램이 학습하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얼굴과 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손은 몸에 비해 작게 그려지고 심지어 아예 나오지도 않은 이미지가 많다 보니 AI도 표현을 생략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AI는 영원히 손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최근엔 이 한계를 극복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미드저니, 달리 등 AI 이미지 생성기들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죠. 확실히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완벽이라 말하기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세하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엄지가 어느 방향인지, 손가락은 몇 개인지 디테일한 정보를 입력하면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뽑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특정한 자세의 손 이미지가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도 좋겠죠. 박수. 생성형 AI의 실력이 날로 발전하면서 AI를 활용한 아트워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빨리, 다양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주면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북돋아주고 실현시켜주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죠. 고도화된 AI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앞으로 다가올 예술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알아본 디자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상생활 속 궁금한 디자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